조상님들한테 그 제사를 지내고 예의를 지켜서 일을 해드린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해드리면 잘해드릴수록 좋아요, 의외로. 안녕하세요. 대왕데비 마마 신궁입니다. 이번에는 네. 종교와 무속 신앙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종교와 무속신앙. 네. 어떤 분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네. 교회를 다니시고, 천주교를 다니시고, 뭐, 남녀오랜계교, 대순진리, 이단 종교 많잖아요. 등등, 기타 등등. 많은데, 이제 종교와 무속의 차이는요. 네. 저희 무속은 종교라고는 꼭볼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령님을 모시고 깨달아온 결과, 우리가 조상 없는 후손은 없잖아요. 그리고 성씨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뭐 교회를 다니시고 절을 다니시고 뭐 천주교를 다니시고 이단 종교 이런 데를 다니시는 거는 그 각자의 믿음이지만 성씨가 다 각자 있잖아요. 그러니 이 무속의 계통에서는 내 조상님을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내 조상한테 잘해서 나쁠 게뭐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일반인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식으로서 살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밥을 사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효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저승에 가신 내 선망의 후망의 조상님들, 먼저 가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산 조상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후손들이 되는 거고, 가신 분들은 가신 조상들. 이런 분들한테 위식을 이렇게 제를 지내드리고 할때 뭔가를 바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 일반 분들이 조금 나는 욕심이라고 봐. 좀 웃기긴 해요, 사실은. 네. 어쨌든 말이에요. 그냥 제사 지내드리고 밥 이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조상마다 조상들 중에서도 먹고 놀아야 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앉아서 경문 소리도 듣고 가셔야 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피리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흥이 있던 분들. 이렇듯이 뭐 교회를 다니시고 성당을 다니시고 절에를 다니신다 하더라도, 이단 종교 뭐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조상한테 잘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잘해드리면 잘해드릴수록 좋아요, 의외로. 이런 제가 갑자기 딱 생각난 건데, 아무래도 2020년도에 종교적 이슈가 정말 핫했어요. 사실 네. 아실 거예요. 종교에 대한 좀 생각을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편견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네. 뭐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점사를 보러 오셨는데, 점사 다 보셔가면서도 뭐 사탄이니 교회를 믿으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요? 뭔가 참 그거는 잘못 배운 거죠. 하느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요. 예, 와, 내가 서로의 숙명이다 생각하고 각자의 갈길 가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뭘 굳이 색안경 껴가면서 볼 필요도 없고. 저 아는 지인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저 나가갖고 예비도 드려요. 내 조상님들한테 해드리는 건 해드리는 거고, 내가 무속 쪽에 있다 하더라도 뭐다 똑같은 위치인데, 똑같은 후손은 다 똑같은 후손인데 나쁘게 볼게뭐 있어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와가지고 뭐 사탄이니 이런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처럼 2020년도에는 종교 관련해서 정말 핫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일반인 무속 신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자체도 이런 선생님 같은 무당한테 정말 편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말씀 앞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사이비다 그런 걸왜 믿냐라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스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그런 분들은 생각이 차이죠. 생각이 차이? 생각이 차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신들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당신들도 나오셔서 부모가 되는 거고, 부모가 되셨으니까 자식을 낳아갖고 움직이는 거지. 어디서 나와서 그러면 당신들은 있는 건지. 그러면 성씨도 다 바꾸셔야 되겠네. 질문 드릴 때마다 참 놀라운 대답이 나오네요. 그런 후손들을 두고 있다라는 조상님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아, 복이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또한 다 조상님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또 가셨던 분들이 네. 돌아가셔서는 먼저 차고 들어오세요. 먼저 들어와요. 배고프다고. 저승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꿈도 들려주고. 네. 그러니까 예언도 우리 죽고 나면 후손들한테 우리 죽고 나면 제사밥 떠놓지 말아라 이런 거 가르쳐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야. 그러면 왜 힘들게 세상을 태어나셔가면서 네. 후손들한테 효를 가르쳐도 모자를 판국에 네. 효가 없어지게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서 찬송가도 부르시고 성당 가갖고도 움직이시고 뭐 절에 가갖고 연불도 하시고 뭐 네. 하더라도 네. 조상님들한테 그 제사를 지내고 예의를 지켜서 이 일을 해드린다는 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정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은 네. 좋겠어요. 네. 하시는 분은 해요. 그래도 뒤에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